뭐야 여기 딱 봐도 열쇠 구멍 같은 게 있잖아. 어서 쭉 밀어서 껴보세요. 어서 어서. 자 이렇게 맞추면 좋았어. 오, 안에 괴물 같은 거 잔뜩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? 제발 괴물 없게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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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뭐야 완전 완전 평화로운 곳이잖아. 유후후, 다이아몬드 열쇠를 손에 넣었고 여기까지 왔구나. 뭐야 이거 함정 아니야?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? 이곳에서는 힘, 지혜, 용기 이 세 가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. 뭐 시련? 각 시련을 극복한 자에게 그 증명으로서 오브를 내리니. 필요 없는데? 그대의 행운을 빈다. 어디서부터든 원하는 신전에 들어가 시련을 받고 오브를 손에 넣어라. 아니 내가 왜 시련을 받아야 되는데? 난 편하고 싶은데. 웬 오브? 그게 뭘까요? 이 상품 같은 건가 봐요. 고생 안 하고 상품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? 뭐 그래도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?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고생을 해라. 잠깐만 근데 고대인씨! 고대인씨 안 가요? 난 모험을 즐기지 않아. 아니 무슨 망망 대해를 누렸던 전설의 캡틴 피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도에는 하나도 표시 안 돼 있고 모험도 싫어하고. 힘, 지혜, 뭐야. 용기 세 가지 시련에 도전하여 오브를 손에 넣어라. 아니 세 번이나 해야 돼? 오 힘.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순서대로 힘, 그 다음에 이게 지혜,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게 용기다 이거구만. 오 용기. 아 이거는 혹시 용기를 내서 점프를 뛰어야 되는 건가 저기까지? 오 좋았어. 용기하면 나지. 간다. 무서워. 잠깐 안되겠다. 용기를 부리다가 깨꼬닥 할지도 모르는 거야. 그거는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라고 하는 것이지. 그러니까 오 잠깐만 이거 뭐야 마법진이야 이거 설마? 이런 마법진은 처음 보네요. 다양한 힘이 솟아나는 느낌이에요. 이걸 쓰면 어떤 신수님이라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이거 이거 그거네. 그러면 이게 정답이네. 어떤 신수님으로 할까요? 오, 땅의 신수! 땅의 신수로! 저기 밑에 있는 땅 좀 올려봐 올리비아야. 알겠습니다. 가라 올리비아. 오, 듬직하구만. 자, 아 이거 뭐야? 잠깐만 야. 오잉 죄송. 아니, 다시 내릴게요. 그래. 아 정말 정말 쓸모없구만 올리비아. 오잉 죄송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오, 이 석상에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. 한번 물어보자. 자 어서오세요. 버섯을 팔고 있어요. 아니, 버섯 팔이잖아. 반짝버섯. 반짝이니까 되게 좋은 거겠지? 좋았어. 세 개 사자. 아주 든든해. 자 이제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, 그래 체력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. 그건 그렇고. 오 그러면은 땅에 저쪽에 땅 올라가 있는 거 내려있는 걸로 먼저 해볼까? 아니야 그 반대쪽에 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반대쪽에도 한번 가보자. 이상한 거 팔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이쪽에도? 이게 올리비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뭔가인 것 같은데 이 땅의 신수로. 자 그런 다음에 일로 한번 가보자고. 오 뭐야 여기 길이 있네. 뭐 파는 사람은 없고. 뭐지 가도 되는 건가 이거? 마녀씨 저기 좀 보세요. 오? 뭐야? 우와 재밌게 생긴 산이다. 저건 무슨 동물일까요? 개 아니야 개? 다람쥐? 토끼? 사슴? 아 알았다 저거 곰님이에요. 뭐, 곰님 뭐라고? 곰? 이 산 딱 봐도 추워 보이니까 어쩌면 백곰씨랑 만날 수도 있겠네요. 뭐 뭐라고 백곰? 백곰 곰돌이로서 안 가볼 수가 없구만. 당장 가보도록 하지. 오 뭐야 여기 곰의 신전인가? 오오오 마리오씨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? 그래 맞다.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추워요? 그러게 왜 이렇게 춥지 여기? 왜 이렇게 추운 거지 진짜로? 뭔가 있나? 뭐가 있겠어? 잠깐만 왜? 아무리 둔한처라도 이건 느낌이 딱 오는데요. 뭔데? 여기 어쩌면 얼음의 신수님이 있을지도 몰라요. 헐 그렇다면 여기 버티고 서 있어도 계속 춥기만 하겠네요. 얼른 저쪽 안에 들어가서 신수님 만나서 만나서 뭐 열심히 싸우라고? 그러면 몸이 후끈후끈해질 거라고 뭐 그런 건가? 이제 너무 내가 대사를 빨리 끊어버렸군. 아싸 반짝반짝 금속 부츠. 그냥 부츠도 아니고 반짝반짝 부츠. 그리고 그냥 부츠도 아니고 금속 부츠. 왜 이렇게 많아 이거? 잠깐만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아놨지? 안 썼나 내가? 오 자 하나씩 다 장착해주자고. 오 얼음이니까 불꽃 해머 가져가자. 좋았어.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? 오케이 가보자고. 이 개님들은 오 잠깐만 오 왜 이렇게 뭐야 보안이 왜 이렇게 살벌해?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 거야? 얼음의 신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? 자 타이밍 좋게 다 피해버렸고요. 오 왜 이렇게 미끄러. 잠깐만 떨어질 뻔했어. 초천재 컨트롤. 초천재 컨트롤 없었고요. 예 조심해야 돼. 얼음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. 요즘 길이 아주 미끄러우니까 우리 친구들도 조심하라고. 자 눈이 온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야. 오호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. 저 안에 있는 1,000원짜리 저거 먹고 싶은데. 1원짜리 1,000개 먹는 거니까 저기 있는 거 버려도 돼. 좋았어. 자 조심
빠져나가는 것도 초천재 컨트롤로 미세 컨트롤. 자자자자자자 미세 컨트롤. 좋았어. 안다 안다. 종이는 얇기 때문이지. 자 좋았어. 이대로 조심해서 빠져나가면 돼. 좋았어. 다음 스테이지로. 자 후 고고. 어이 뭐야, 왜 뒤로 돌아와.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판이 밀리면은 개님들이 찌부찌부된다. 오케이 좋았어. 자 이것도 오. 자 다 먹고 여기 있는 100원짜리 1원짜리 100개잖아 무조건 먹어야 돼. 좋았어. 판이 어딨어. 아 저 구석탱이에 있다. 자 이걸로 개님들을 싹 밀어버리자고. 아주 좋아. 아주 쉬워. 안 그랬으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싸웠어야 될 텐데.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디 가는 거야. 아 이렇게. 근데 이쪽에도 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자고. 여긴 뭐야. 아 여기 그냥 공짜방이구나. 종이도 채우고 아이템 100원. 좋았어. 부자가 되고 있어. 벌써 3만 몇천 원이나 모았다고.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드디어 얼음의 신수님이, 아 벌써 나올 리가 없지. 오, 아 저기 있다. 저기 곰돌이 얼굴 있어. 좋았어 가보자고. 어우 뭐야 뭔 소리야. 어? 고드름이 떨어지는데. 아니 뭐야. 오 저 녀석 뭐야. 올리비아 한마디 해줘. 제가요? 알았어요. 저기요 죄송한데요 쿵쿵대지 말아주시겠어요? 뭐야 도망가버린 거냐고 올리비아. 내가 층간소음을 해결하려 가주도록 하지. 자 오 좋았어. 오 뭐야. 오오오 막 떨어져. 조심해야 돼. 자 아 잠깐만. 아, 치사한 녀석. 아, 종이 메우고 있는데 때리다니. 자 일단은 버섯을 먹자. 안되겠다. 저 녀석과 먼저 전투를 벌여야 될 것 같으니까. 오 그냥 버섯 먹어도 되겠지 지금은. 좋았어. 자 이거 다 먹고. 아이고야 아따가. 이 녀석 돈으로 함정을 파놨구나.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워. 왜 이래 이거. 뭐야 아니 1대1로 아니 친구야. 아니, 정말 치사한 녀석이잖아. 혼내줘야겠어. 안되겠어. 자 오 이거는 오케이 답이 보였다. 됐어. 일단은 얘를 오 이쪽으로 빼. 그 다음에 쟤를 땡겨야 돼. 얘를 앞으로 땡기고 다시 맞추면 정렬 완료. 헤헤 순식간이구만. 일단은 오 이쪽을 반짝 금속 부츠로 밟아주자고. 개님이 있으니까 금속 부츠로 밟아야 돼. 안 그러면 신발에 구멍 난다고. 하나 둘 셋 넷. 됐어. 자 그런 다음에 이쪽도 오 반짝 금속 부츠로 밟아주자고. 개님이 너무 많아. 이 녀석 머리 위에 뭐 있는데? 하나 둘 셋 넷. 아 마법진이었구나. 잠깐만 그럼 뭐야 한 번 더 있어? 헐 무진장 많잖아. 안되겠다 올리비아야. 내가 아까 그 쓸모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땅의 신수님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줘. 알겠습니다. 신수의 힘. 이번이야말로 멋진 모습을. 뭐야 설마 또 땅만 쭉 높여놓고 끝나는 거 아니지 올리비아야.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요. 다음이 진짜죠. 간다. 오 어지러워. 나 태우고 팬티 돌지마. 뭐야 다 어디 갔어. 헐 슈퍼 지진 공격입니다. 잘했어 올리비아야. 비겁한 녀석 처치 완료. 뭐야 뭔가 나왔어. 근데 종이 때문에 안 보여. 아 종이 손이구나. 오케이 자 종이 손으로 그러면은 아 여기를 두드려서 아 요 밑에 떨어뜨리는 거구나. 자 그리고 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. 자 이걸 꼭 세 번 쳐야 되더라고. 오 다리가 생겼어. 여기서 바로 뛰어내려도 될 것 같은데. 자 오 안전한 착지. 우리 친구들 절대 따라하지 말도록. 우와 얼음의 신수님 얼굴이 엄청 가까이 있네요. 이거 얼음의 신수님 맞죠? 이빨이 엄청 단단해 보여요. 아무리 두드려도 간단히 깨지진 않을 것 같네요. 그렇다 곰족의 이빨은 세계 최고. 곰족의 손톱은 우주 최고. 그래서 곰돌이 손톱 파워가 엄청난 곳이지. 잠깐만 이거 뭐야. 오 올리비아야 이거 뭐지? 오 이거 혹시? 아니 설마 아니겠죠. 마법진이 이렇게 반쪽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. 아니 마법진이구만 이거. 올리비아가 어? 그럴 리 없잖아요 하는 거 보니까 맞네. 저거 마법진이야. 일단 이 문으로 오 들어가 보자. 아싸 하트 풀핀데 또 괜히 채웠다. 오 요거 뭐야. 요거 깨서 길을 만드는 건가? 아 저쪽에 반쪽짜리 마법진 있다. 좋았어. 저 구석탱이 있으니까 일단 요거 챙기고 가보자고. 이거 밀어가지고 저쪽으로 빼는 건가 보네. 아 알았어 이렇게. 아하 그러니까 길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군. 오케이 오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아 이쪽으로 못 나가는구나. 오
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요거를 박스를 깨가지고 저쪽에 해서 마지막에 저쪽으로 오케이 좋았어. 자 그러니까 요거를 깨. 그 다음에 가서 저쪽을 다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. 오.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깨버리고 오 여기도 깨버리고 여기도 깨버리고 좋았어. 자 완벽해. 자 이렇게 해서 개님도 찌부찌부 시키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로 해. 어 잠깐만 큰일 났다. 여기로 한 다음에 오 길이 없네. 자 일단은 그럼 되돌아가지고 오 얼른 놀래라. 뭐가 튀어나온 거야. 어 얼음 속에도 어 벌레가 있어. 조심해야 돼. 오 아, 이거 망한 거 같은데. 다시 여기로 들어갔다 나오면은 생기겠지? 속판이? 생길 거야. 오 좋았어. 속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. 오 아 저기를 오케이 친구들 잘 보라고. 오 여기를 깨놓고 다른데 가는 길에 중간에 깨면 안 돼. 중간에 세 개는 남겨놔야 돼. 자 이렇게 깨고 갈 길만 만들어주고 좋았어. 오 어려워 생각보다. 머리를 많이 써야 돼. 하지만 초천재 곰돌이인 나한테는 시군중 먹기인 것이다. 어, 저 돈 아깝다. 오, 됐어. 마법진을 완성시켰군. 아니, 마법진이 있네요. 이거 언제 생긴 거지? 언제 생기긴. 방금 만들었다. 자, 오, 아, 이 종이 손으로 이빨을 딱 너 깨버리는 거구만 이거. 자, 오, 아, 뭐야? 아닌가? 아이, 뭐야? 코를 때려? 코 때리면 곰돌이 엄청 아파하는데? 오, 미안해 곰돌아. 아이 뭐야? 눈이 슉 쳐져 버렸잖아. 불쌍한 곰돌이. 약점을 맞아버렸어. 그래 곰족의 약점은 코다. 조심하라고. 자 저 안에 꽃이 펴있군. 그래 곰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만 나온다는 그런 것이지. 그래서 입안에 꽃이 핀 것이다. 얼음꽃이지만 일단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가보자고. 자 오 이제 탑으로 올라가는 것인가? 거의 다 왔다는 것인가? 좋았어. 순식간에 오 잠깐만 뭐야. 뭐야 엄청난 방아쇠가 있잖아. 하지만 상관없다. 순식간에 저런 눈덩이 정도는 내 망치로 다 깨버려. 뭐야 생각보다 타이밍 맞추기 어렵잖아.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.